이번엔 비가 자주 오네. 자주 와. 세차 안 해도 되겠어.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이제 옛날 방식이죠. 옛날 방식인데 이제 SD 카드나 메모리 칩을 이용해서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게 옛날 방식이고,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와 뭐 현대 아이오닉 그다음에 EV6 뭐 그 이상급 되는 차들, 고급 차종들 같은 경우는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. 풍경이 끝내줘요. 여기가 바베큐장. 꽤 넓네요. 겨울에는 아마 여기서, 여름은 시원하게 2층에 눈꽃방. 아담하고 좋네요. 아담하고 좋아. 여기는 달꽃방. 여기는 야외 수영장인데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필요가 없고, 어차피 저도 물놀이를 하러 온 게 아니니까. 펜션을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데. 나봐. 나봐.
워셔에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. 며칠 동안 운전을 안 했더니 차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. 자, 워셔에 이건 살살살 빼고. 방전이네. 확실히 블랙박스는 빼야 돼. 아, 오랜만에 세차를 하네요. 오랜만에 운행을 하려니까 어휴 정신이 없고 피곤하네. 몸이 좀 불편해서, 불편하다기보다는 조금 아팠었던 거죠. 코로나는 아니고 장염 비슷해가지고 한 일주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냥 쉬었습니다. 더군다나 또 오랜만에 만난 개인택시 모임에 가서 몸보신 할 겸 또 1박 2일 여행 갈 겸 오늘도 안전운전. 아, 세차 있는데 워셔에 그렇게 뿌려버리냐.